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방송인이 있습니다. 예, 오랜만에 돌아왔는데, 이쁜 여자 코너라고 볼수 있는 우리들이 미녀를 볼수 있는 바로 그 코너. 예. 자, 김희주 아나운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예. 자, 우리 그 김희주 아나운서는 MBC 스포츠 플러스, 예, 아나운서고요. 메이저리그 투나잇을 또 알려주었던 분이죠. 예. 저, 나이는 93년생으로 이제 27살입니다. 와, 이제 93년생에 벌써 27살, 말을 더듬을 정도로 굉장히, 예, 야, 세월이 참 빠르구나. 예, 세월 참 빨라. 예. 저, 다음 사진 조금 봐보면서, 예, 뭐 사진을 클릭했는데 왜딴게 나와? 이것들, 왜 이래? 아무튼 간에. 자, 강아지인 줄 알았어. 순간 조그맣게 돼 있어가지고 처음에 내가 알았다가 순간 또 까먹었어. 예, 아무튼 간에 김희주 아나운서는 부산 KBS 기상 캐스터를 걸쳐 지금 MBC 스포츠 플러스 메이저리그 투나잇을 맡게 되었다라고 합니다. 농구 및 다른 스포츠 아나운서로도 활동을 하실 것으로 보이고요. 농구는 이미 하는 게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.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? 예, 귀여운 우리 그 김희주 양이고요. 예. 저 요거 봐보시면은 예. 근데 배구 아니 배구 농구인가 배구인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간에 키 차이가 많은 나이인데도 해맑게 이게 목이 아프거든요. 계속 이러고 있으면은 목이 아파요. 목이 아픈데도 이제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웃으면서 예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뭐 이런 식으로 예. 참 사랑스러운 아나운서 김희주 양인데요. 이렇게 또 친절하고 착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자, 강아지 인형에게도 이제 강아지 인형 앞에서도 굉장히 친절한 미소를 예. 미소가 아름. 이 금메달은 뭐지 근데? 예. 처음에 좀 궁금했는데 무슨 금메달인지. 예. 자, 우리 그 93년생. 이제는 93년생이 뭐 어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부산 KBS 기상 캐스터를 거쳐서 MBC 스포츠 플러스 아나운서가 됐다는 것은 조금 약간 이례적이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예. 뭐 아무튼 간에 김희주 양의 그 아나운서로서의 활동도 스포츠 아나운서로서의 활동도 응원을 해드리면서 너무 이뻐.